잠깐, 방금 전의 움직임 당신이 한 건가요? 그랜저를 바꾸다. 그랜저. 메르세데스 벤츠 상용차 공식 바디빌더인 주식회사 S모터스가 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강남 전시장을 새로 오픈했습니다. S모터스는 강남구 최대 비즈니스 상권에 전시장을 새롭게 열며 홍보와 판매 등 본격적인 네트워크 확장에 나섰는데요. 전시장에는 기존 플래그십 출시 모델 스프린터 의전 차량 VIP11이 전시되며 예약을 통한 시승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최상의 브랜드 경험을 실현하기 위해 AS 관련 문의 접수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이번 서울 강남 전시장은 S모터스의 시장 확대에 따라 제공되는 또 하나의 서비스인데요. S모터스는 지금까지 벤츠 스프린터를 기반으로 한 최상급 미니버스를 제작 공급해왔으며 그 영역은 개인, 호텔, 리조트, 여행사, 연예기획사, 학원, 앰뷸런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어린이 통학 차량은 체형에 맞게 제작된 전용 시트와 일체형을 이룬 3점식 좌석 안전벨트로 국내 유일의 안전장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S모터스 손주원 대표는 전시장은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 모두에게 한층 향상된 접근 편의성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단순히 차량을 전시 판매하는 공간이 아닌 고객과의 소통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로6 기준을 충족한 V6 CDI 터보 디젤 엔진과 자동 7단 변속기 덕분에 큰 차체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연비는 시내 주행 시 리터당 8km, 고속도로 주행 시 리터당 12km로 동종 차종 대비 약 30에서 40% 뛰어난 수준입니다. S모터스는 이러한 미니버스 투어러를 기반으로 미니버스 시장 점유율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고 전했는데요. S모터스의 최상급 럭셔리 밴과 저상버스, 전시장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S모터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세계 최고 브랜드인 다임러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스프린터를 이용함으로써 안전성이나 퀄리티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고객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게끔 저희는 보다 나은 기술력으로 컨버전해서 고객들에게 만나볼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S모터스는 국내 미니버스 시장의 점유율을 향후 1년 이내에 3%, 3년 이내에 10%로 올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각오인데요. 우리나라 미니버스 수요는 스타렉스 리무진과 카니발 리무진, 스타크래프트 밴과 벤츠 바디빌더 S모터스의 스프린터 밴 등 네 가지 차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다양하고 용도에 맞게 제조 가능한 S모터스의 커스터마이징으로 그 판도는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교통뉴스 손영주입니다. 서킷을 직접 주행해 최고의 연비왕을 선발하는 에코드라이빙 챌린지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현대차에서 시판되는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차량으로 서킷을 직접 운행해 연비를 측정해서 본인 차량에 대한 연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손영주 앵커 출동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제2회 현대 에코드라이빙 챌린지 대회가 11월 19일 강원도 인제군 인제 스피디움에서 개최됐습니다. 오전 9시 참가자 등록을 시작으로 서킷 연습 주행을 실시한 참가자들은 클래스별로 예선전을 치른 후 오후에 본격적인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세미파이널 2개 그룹에서 진행되는 본선에서 연비왕을 뽑는 최종 결승 경기가 치러지는 건데요. 현대자동차 커뮤니케이션팀 장동욱 팀장은 고객분들께서 직접 타고 오신 자동차 연비가 얼마일까 하는 궁금증을 해소하시고 현대자동차 연비가 얼마나 좋아졌는가를 직접 체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인사를 가름했는데요. 취재팀은 참가한 선수 몇 분을 만나봤습니다. 남자친구 덕분에 좋은 참가 해가지고 뭐 성적도 좋았으면 좋겠고 재밌고 좋네요. 인터넷에서 보고 같이 이렇게 지인분들이랑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별로 생각 없이 왔다가 꼭 타가고 싶어요. 평소에 안 나오는 그런 연비가 나오더라고요. 내심 10등 안에는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기대하겠습니다.
아, 일단 이 장소가 이제 그 실제 경주용 자동차들이 달리는 트랙에서 해본다는 이 경험이 너무나 신선하고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더불어 현대차에서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줘가지고 가족들하고 참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전문 드라이버들이 경주를 벌이는 인제 스피디움에서 일반인이 서킷 주행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 감탄했는데요. 바로 이런 점이 가족과 함께하는 현대 에코 드라이빙 챌린지의 매력이라 생각됩니다. 클래스별로 20명씩 조를 이뤄 출전하는 챌린지 연비왕 1라운드 그룹은 하이브리드, 2라운드는 DCT, MT, 3라운드 SUV, 4라운드 승용 2000cc 미만, 5라운드 승용 2000cc 이상 등 예선전 5개 경기에서 각 클래스별로 10위까지 예선을 통과해야 준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6라운드인 준결승전에서는 30대로 추격되고 7라운드는 20대가 우열을 가리는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선발된 선수만이 클래스별 5대가 출전할 수 있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는 최종 결승전에서 연비 왕중왕을 가리게 됩니다. 2015년에 이어 개최된 제2회 현대 에코드라이빙 챌린지 대회가 막이 내렸습니다. 100명의 일반 드라이버가 인제 스피디움에서 연비 경주를 벌이며 특별한 하루를 보냈는데요. 에코드라이빙 챌린지 통합 우승을 권순관 씨가 거머쥐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이브리드 클래스에서는 조순섭 씨, DCT 및 MT 클래스는 송용훈 씨, SUV 클래스에는 박찬익 씨, 승용 2000cc 미만에는 최진수 씨, 승용 2000cc 이상에는 윤경묵 씨 등이 에코드라이버의 명예를 안았습니다. 참가자들이 직접 타고 있는 자동차의 성능을 체험하고 검증하는 현대 에코드라이빙 챌린지는 가족이 함께 즐기는 페스티벌입니다. 한마디로 이곳 인제 스피디움에서의 색다른 연비 경쟁은 최적의 장소에서 선발된 최고의 서킷 연비왕입니다. 교통뉴스 손영주입니다. 교통뉴스 11월 넷째 주 퀴즈입니다. 주간뉴스 257회에서 강원도 인제에서 개최한 연비왕 선발대회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com 퀴즈 메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되신 시청자께는 카렉스에서 제공하는 세트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당첨자는 경기도 양평군 이준경 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